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AD 125년 로마의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그가 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적어서 보냈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기는 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 나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과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황제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프랑스에 아주 야심찬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 자기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파리에 있는 한 도시에 그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내가 종교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추종자를 몇십억이 나를 따르도록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하는 말이 내가 비법을 알려주겠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당신도 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두 번째 사흘 만에 살아나라. 그러면 당신도 그런 유명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불가능하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흉내낼 수 없는 죽음과 부활. 그렇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야기하면 혹시 기억하실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피라밋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야기 생각나시는 분이 한번 대신해 주실까요? 생각나셔도 안 하죠. 고 목사 한번 더 이야기하면서 기분 내라고, 그죠?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약 4,800년 전, BC 2,8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매일 10만 명이 동원되어 건축을 했습니다. 적은 돌은 하나의 무게가 1톤, 큰 것은 2.5톤짜리 약 적게는 230만 개, 많게는 약 300만 개의 돌이 쌓아져서 그 높이만 146.6m, 사방의 길이가 230.4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돌을 가져온 거리가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온 게 아니고 당시 지금부터 4,800년 전 피라밋이 세워진 것으로부터 800m나 떨어진 나일강 상류의 마을로부터 뗏목으로 실어와서 세웠다는 것. 별로 놀라진 않으세요, 그죠? 1톤에서 2.5톤짜리 약 230만 개, 300만 개나 되는 그 돌을 어떻게 옮겨왔을까? 그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6.6m인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이 만든 부조물 가운데 이만큼 높이가 되는 탑이나 어떤 건물을 세운 게 아주 후에 1311년 영국의 링컨 성당 첨탑이 160m로 요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라밋이 세워지고 3871년 동안 그보다 높은 건물은 사람들이 세운 게 없습니다. 기하학의 최첨단의 모습, 보통의 수학 갖고는 만들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그 높이까지 쌓을 수가 있었던가. 뭐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하고 이 웅대한 피라미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고픈 왕들의 바람과 소망, 죽고 싶지 않은 욕망,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고픈 부활의 기대. 그러나 지금까지 피라미드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피라미드, 가장 높은 피라미드이 바로 쿠푸 왕의 피라미드, 기원전 2560년에 세워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한편 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께서 묻히셨던 곳으로 전해지는 무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무덤을 지키는 종교와 종파는 다릅니다. 근데 서로 자기네 무덤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두 가지, 그 두 개의 무덤 다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말로 이성으로 납득될 수 없는 불가사의가 바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빈무덤 부활입니다.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삶,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고상한 삶, 칭찬 듣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 최종의 복음이요 가장 큰 빅 뉴스가 부활입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부활과 같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이나 불합격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소식밖에 없습니다. 천천만만의 은근 부활로도 부활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진리,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교회 찬송가처럼 노래도 만들고 집집이 찾아가는 신방도 하고 어린이 교리학교, 청소년 수련회 온갖 행사 이벤트를 하면서 모방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진리 부활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영생도 누릴 수 없고 복음도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닌 유일한 절대의 진리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만큼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며 계란을 먹고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해피 이스터를 외치며 부활절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부자 예수, 의사에서, 예수님은 의사에서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성자, 성인 예수가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면술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짜요 짝퉁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자유,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평등, 참된 평등이 아닙니다. 공의, 선, 진리, 겸손, 사랑, 충성, 절제, 온유, 선행 모든 덕목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의 삶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며 베풀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화목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손해를 봐요? 아름다운 싸워서 내 것을 챙겨야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참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는 도덕과 윤리, 부활 없는 선함과 의로움, 부활 없는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배려, 부활 없는 용기와 기백 모두가 헛것입니다. 부활신앙 없는 종교적인 율법 준수와 신비스러운 체험, 부활신앙 없는 치유와 능력 행한, 부활신앙 없는 외적인 경건과 물질적인 풍요와 지혜, 지식, 이 모든 것 성경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마치 꽃병에 꽂아놓은 꽃과 같습니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생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있다고 믿습니까? 내일이 없다고 믿습니까? 왜 갑자기 계십니까? 갑자기 조용하십니까?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반대로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주의,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허무주의와 물질주의의 다른 표현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바로 이 유물론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 형태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종교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가끔 저들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요사이 고 목사가 부쩍 요새 자경화되었다.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자경화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경화된 적도 없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예수님 닮은 목사는 아니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목사예요. 제가 예수님 닮고자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멘. 뭐 어떤 애 저떤 애, 어떤 사람이 보면 고 목사 요새 좌편 같아. 자기가 우편이에요 그 사람요. 요새 고 목사 지금 우편 같아. 자기가 지금 좌편이에요 그 사람. 저는 좌편 우편 아니고 저는 오식편이라면 예수편, 당원은 예배당 당원. 뭐 딴 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국회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 출석하시는 김영진 의원님.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여당의 국회의원이 예수 잘 믿으면 여당이 하는 일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의 국회의원 야당이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안 해요? 당리 당량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내세관 하나뿐입니다. 부활하신 신앙, 부활신앙에 그쳐합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인생관이라, 인생관에 의해서 내세관이 결정됩니다. 그 내세관은 결정적으로 내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끝까지 모으려고 그래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부터 95년 사이 캐나다 토론토에 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연합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었어요. 저한테 물어요. 부활을 믿냐고. 당연히 믿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뭔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아 예수 믿는데요. 쌀떡 없는 거짓말 하지 마라. 당신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학을 공부한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전체 신학생 가운데 2%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 신앙에 부활을 빼면 성경이 없어집니다. 기독교 없어집니다. 피 흘리며 생명을 바친 순교의 역사가 부활이 확실히,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의 산 역사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한 교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당신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썬다싱 즉각적으로 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신앙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득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요, 장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가면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 되고,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영원한 참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순식간 일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풀잎 끝에 이슬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인생아,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물거품같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그러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신앙의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따지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긴 생명이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나무가 있죠. 주목이라며, 주목. 주목이라는 나무는 천년을 산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사요. 개는 한 15년 정도, 고양이는 한 10년 정도. 그렇죠? 거북이는요 200년 이상 산대요. 어찌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인생이 만물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명이 짧은데, 인생은 70 아니면 80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지만 부활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육체는 떠나고 물질도 없어지고 권세도 떠나갑니다. 인기도 날아갑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인생의 육체는 그렇게 헛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세상 것은 더러워지고 때타고 낡고 부패하고 냄새납니다. 하지만 쇠하지 아니하고 낙지 아니하고 절대 썩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의 대학교에 매년 침례의 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 모든 학생들을 야외에 모아서 특별 식사를 제공하고 또 외부에서 초청한 강사를 통해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강사, 그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초청한 유명한 교수, 신학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폴 틸케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그가 강의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부활은 뻥이다. 부활은 뻥이다. 예수님 부활은 안 믿는 그런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로 아주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그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일어나 말합니다. 틸리 박사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 박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집어내고 한참 씹어먹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그런데 아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계속 씹어먹습니다. 아주 질문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아주 무례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씹고 이야기하면서 사과 씹고 사과 또 한참 먹다가 이야기를 하고 다 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과 마지막 꼭지만 남았는데 박사님 이 사과가 십니까? 답니까? 아니 내가 사과 맛을 못 봐서 그 맛을 신지 단지 모르겠다. 그때 이 노인이 틸리 박사 내가 한마디 하겠소. 당신은 예수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부활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맛을 보면 예수님의 참된 부활을 알 텐데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 지금 헛짓하는 거예요. 이 좋은 봄날 나가서 놀지 뭐 하러 왔어요. 부활이 없는데. 그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만약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자. 불신자는 그 짧은 기간이라도 나가서 놀기라도 하지 우리는 놀지도 못하고 받쳐가면서 징징거려 싸우면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큰 위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시절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방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나갔다가 낙방했습니다.
그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링컨이 크게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걱정합니다. 저렇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다 혹시 자살하면 어떨까? 안 되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거에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자기가 자기에게 외칩니다. 오늘 떨어졌지만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 싹 텄습니다. 당시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하고 열심히 뛰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고 후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부활신앙이 모든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